커피마마 녹양점을 오픈한 지 딱 2년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150평 프랜차이즈 카페 매출이 얼마일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커피마마 녹양점 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카페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특히 카페 매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카페는 물론 입지, 유동인구, 브랜드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요즘 같은 상황에 카페 매출은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 쪽팔리지만 속 시원히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입니다. 당연히 프랜차이즈마다 카페마다 상황은 다르다는 점 감안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픈한 첫해 1년 동안의 매출입니다. 나름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800에서 900만원 사이를 오갑니다. 이것도 인건비와 재료,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면 거의 남지 않지만 이마저도 이 사태가 점점 확산되는 6월 7월에 맞물려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네요. 이 표는 배달 매출을 제외한 매장 매출만을 나타냅니다. 그럼 두 번째 해는 어떨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가 확산되면서 매장 매출은 반토막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예 마이너스를 찍어서 가끔 바리스타 급여일에 재료비, 각종 공과금이 출금되고 나면 잔금이 없는 날도 있어서 따로 사비를 채워서 급여를 줬답니다. 이번엔 20년 하반기부터 21년 11월 현재까지 배달 매출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요기요 매출입니다. 요기요 배민, 사실 의미 없어요. 요기요 어떤 날은 매출 0원이에요. 놀랍겠지만 한 달 매출입니다. 다음은 배달의 민족 매출 그래프입니다. 배민은 그나마 배달 건수가 많네요. 하지만 배민, 요기요 합쳐서 100만원도 안되고 여기서 광고비랑 라이더 배달비, 재료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까지 다루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기요 배민의 실제 순이익은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매장 매출에서 요기요 배민 매출을 더한 표입니다. 이걸 더해도 작년 매출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절망적입니다. 기타적으로 저희 카페는 매일 나가는 음료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카페 브이로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레시피 교육용으로 간단하게 만들다가 브이로그 형식으로 바꿨는데 구독자가 점점 늘어서 지금은 5,000명을 조금 넘었네요. 물론 유튜브에서도 수익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스기 업체에서 광고 요청도 있어서 광고 영상도 찍을 수 있었네요. 지금 보는 영상이 작년과 올해 비슷한 시기의 매장 영상입니다. 이게 하루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북적이던 카페가 많이 한산해졌어요. 이런 날이 과연 다시 올까요?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카페 영업 정말 어렵습니다. 점장 입장에서 재료값을 아껴볼까도 했는데 싼 걸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커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변에 우유를 바꿔보라는 말도 했었는데 조금 비싸더라도 서울 우유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 카페 1년 총 매출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카페 창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